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인천 노년 경찰서장을 즉위 해제했다. 김 청장은 2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이라며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노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날 오후 5시부로 인천 노년경찰서장을 즉위해제했으며 현재 대기 발령 중인 노년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 추동 조치 등과 관련한 재반 사항을 놓고 오는 22일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지휘관 회의에서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었으나 가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은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을 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40대 여성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